자, 브이로그입니다. COC. COC 말대로 입색을 올렸다. 입색을 올렸는데도, 자, 왜 열매색이 안 나요? 자, 그 이유는요, 온도. 열매색은요, 자, 입색이 진한 집이 좀더 진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맑고, 좀 선명하다. 그 느낌은, 이거, 온도 갑니다. 온도랑 물이. 자, 뜨거운 집은 겉이기 때문에 색이 그렇게 잘안 나요. 그리고 적당한 온도에서 익어야지 색이 잘 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확 고온에서 익어버리면 겉이고요, 겉이고. 자, 그리고 수분. 수분은 모든 세포의 활력입니다. 특히 얘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80~90%인데 수분이 안 맞으면 어떻게 윤기 그런 게 나겠습니까? 자, 윤기 이걸 색깔 이거는 물이랑 온도가 더 많이 좌지우지해요. 자, 그래서 제가 강을 내락하잖아요. 입색은요 적정색에서 좀더 진해지는 거고, 자, 입색을 제가 올리락하는 이유는 열매를 달아가야 되니까 입색이 얼추 있는 집이 참외 계속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입색 하는 겁니다. 색, 입색, 자, 그리고 물, 온도. 결국은 여기서 안 벗어나요. 자, 들고 있죠? 이 시간에 드는 건 당연한 건가? 자, 이 시간은 8시 40분인가 그럴 거예요. 자, 왜 들고 있냐? 당연히 습도 때문에 들고 있는 거고. 습도, 물, 온도, 그리고 잎 색깔. 제 키워드는 비료가 아니에요. 제 키워드는 생리입니다. 이 기본적인 생리부터 바꿔놓고 그 다음 비료를 넣어놔야 되고, 자, 생리장에 병충해를 넣어놔야 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생물학이 안 되는데 그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따고 싶으세요? 그럼 순의 양을 줄이세요. 순의 양이 많은 집이 어떻게 참외를 많이 땁니까? 순의 양이 많은 집은, 자, 그래, 남들이 봤을 때는 한번 몽땅은 따면 뭡니까? 뒤에 건다 처지는데. 고로 적정량의 순의 양, 그리고 꾸준히 수확, 이게 포인트고 기술이에요. 자, 열매 봐요, 열매. 순의 양이 많아지면 열매가 다안 이뻐. 왜? 우리가 모든 걸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과부하가 오니까. 자, 여전히 봐요. 녹균이 따라 올라오잖아요. 네. 습하니까. 습한 상태에서 구멍 뚫어놨잖아요. 저게 뭘 의미합니까? 밤에 바람 불면 춥다는 걸 의미하지. 근데 습이 없다면 녹균은 덜 생깁니다. 고로 녹균이 심한 집은 더 뚫으세요. 이해가 됩니까? 자, 유튜브를 찍는 건제 낙입니다. 비로팔로 와서 아무것도 못팔때 유튜브 하듯 찍으면 왜 이리 마음이 편안한지. 자, 유튜브 하루 조회수가 1000명이더군요. 1000명. 자, 그분들 중에서 10%만, 아니 5%만 도와주셔도 참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늘 같은 얘기입니다. 제 유튜브 보고 도움 되면 제발 구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도와주십시오. 자, 속마음 얘기해봤고 아시겠죠? 생리가 중요한 겁니다. 생리가 기본적인 생리에 대해서 좀더더 공부해보세요. 어차피 흘러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젊은 분들은 한 20~30년 하실 거고, 저도 지금 37인데 아무리 뭐해도 제가 70까지는 이거 안 하겠습니까? 30년. 아직도 저는 저녁에 책 10페이지 정도는 읽습니다. 어떤 책이든 10페이지는 읽고 자자. 이게 제 나름대로의 습관입니다. 자, 아무쪼록 더 나음을 쓰세요. 자, 이상입니다.